쪽에서가 나오고 아까처럼 팍팍 이렇게 물어주는 그게 없네요 지금. 얼떠운 치약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체위도 계속 바꿔가면서 안 물냐 누워라는 게 계속 교체를 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히트 앞쪽에서 밟아다 먹는 앞쪽에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AB 형성 삼치는 이보세요.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입을 엄청 날카롭기 때문에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이스가 점점 채워지고 있고 자, 앞쪽에 많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네요. 앞쪽에 멀리 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한번 쳐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만 딱 쳐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따라 나오는데 물질이 않는다 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액션이 이상하거나 뭔가 잘못된 거겠죠. 따라 나오는데 물질이 안다 왔습니다. 아, 펄링을 잠깐 시키니까 받아먹네요. 그 사이즈가 좀 괜찮습니다. 아까보다. 오, 사이즈 괜찮습니다. 아까보다 사이즈가 조금 빠졌습니다. 빼볼 수 있어. 아, 좋겠다. 다시 무한 반복입니다. 메탈 따냈다 하면 반복하시면 삼치는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캐스팅하고 폴링 조금 시키고 바로 가면 좀 그렇기 때문에 어디 떠 있는지 고기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 이렇게 감다가 이렇게 하면 빨리 뜨기 때문에 메탈이 빨리 감수로 뜹니다. 위로. 일단 폴링도 시켜주고. 폴링을 또 시켜주고 빨리 감는 거에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 빨리 감으니까 안 받아먹습니다. 약간 변칙 액션 뭔가 희한한 액션에 왔습니다. 히트 사이즈 괜찮습니다. 아까도 괜찮습니다. 원펀 맞추겠습니다. 원펀 사고 맞습니다. 사고 교통사고 났네. 교통사고 먹이 먹으려 하다가 먹이를 먹으려고 하다가 이게 그거 됐습니다. 몸통이 호킹이 됐네요. 제가 호킹을 쳐버리니까 먹이를 놓쳤는데 제가 호킹 쳐버리니까 몸통이 된 겁니다. 자, 다시 빼고 자작을 하고 있습니다. 30분이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메탈로 캐스팅하고 폴링 좀 시키고 줄 안 풀어도 됩니다. 줄 안 풀어도 그냥 폴링을 하기 때문에 자유 낙하 말고 텐션 유지하면서 낙하됩니다. 자, 빨리는 하고 한번 멈춰주고 빨리는 하고 또 멈춰주고 이런 식으로 변칙으로 자,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히트 맞습니다. 따라오는 게 보이네요. 아, 또 몸통 맞지? 몸통 맞지? 똥털 필요 지금 그런 거 몸통이 자꾸 걸리네요. 몸통이 자꾸 걸리고 있고 몸통이 자꾸 걸리고 있습니다. 마리스 이렇게 채워가면 금방 채웁니다. 막 1시간, 2시간만 하면 이 상태로만 물어주면 마리스는 뭐
이제 물이 좀 덜 가는 거 같네요. 아까보다 점점 죽고 있는 거죠. 물이 삼치가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해질 때까지 재미를 좀 보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색깔 메탈의 앞에서 지금 맞습니다.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저 앞쪽에 지금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메탈식으로 무는 거 보니까 메탈은 조금 지할 것 같습니다. 조금 앞쪽에 붙습니다. 앞쪽에 멀리서 말고 저 앞쪽에서 펄링 시킨 거 바로 받아 먹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앞에서 무는 분들은 제가 좀 멀리서 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앞쪽에 있는 분들은 잡아내 보겠습니다. 구엔스톱으로 지금 구엔스톱 하고 있습니다. 구엔스톱 고기가 저쪽에 떠 있습니다. 어? 라인 먹었다. 아, 라인 해먹었습니다. 라인 한 짓발에 라인이 나갔습니다. 초콜릿도 다시 해야겠어. 아, 라인이 삼치발 푹 나가버리네요. 따라왔는데 금방 이렇게 라인 소모가 클 수도 있습니다. 예, 고기가 이빨에 삼치 이빨에 싹 라인이 나가는 겁니다. 삼치 이빨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자, 어두운 색깔. 라인을 해 먹었는데 끊어 먹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짜여 자라서 릴리 바로 가. 지금 활성도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펄링 좀 시킨 다음에 무한반복 보인다. 무한반복 선치는 릴링 빨리 해주시고 액션 고인스탑 해주시고. 자,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큰 선치가 왔습니다. 사이즈 많다. 이거 사이즈 많다. 아이가 아이가 아까도 그랬나 보네. 고등어 색깔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로테이션 해줍니다. 그래야 어떤 게 더 잘 묻는지 볼 수 있으니까 잘 묻는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잘 묻는 걸로. 자, 해보겠습니다. 잘 묻는 색깔로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액션도 잘 묻는 액션으로 빨리 리딩만 빨리 했을 때 잘못하면 릴링만 빨리 하고 또 톡톡 쳐줬을 때 빨리 톡톡 쳐주고 그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맞습니다. 파란색 바로 받아 먹으네. 바로 받아 먹어. 색깔을 바꿔서 어시스트 있는 놈으로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은색과 어시스트 있는 놈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시스트 있는 놈으로. 자, 해보겠습니다. 네,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번 던지면, 이렇게 많이 입질 올 때는 두세 번 던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메탈 날라오는 거. 아, 금방 메탈이 제 얼굴 쪽으로 날라왔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라인이 보세요. 제가 지금 쇼크리도 금방 맸는데 다 상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삼치 이빨에 이 보세요.
다 나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초크를 다시 해줘야 되지. 예, 빨리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잡혀요. 그럼 그 요령만 터득하면 계속 잡아줘요. 빨리 할 때 물 때도 있고, 천천히 할 때 물 때도 있고, 다 틀려요. 삼치 냉강은 빨리 하면 좋아요. 와, 이거 몸이 빡세네. 와, 이거 빡세네. 뭐래, 뭐래. 사이즈 얇네. 와, 아까 사이즈 얇네. 몸통 걸렸어. 몸통이 걸렸어. 10cm는 아니죠. 한 5cm, 5, 6cm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수가. 따라와요, 많이. 빨리 가봐야 돼요. 자, 리트 했습니다. 아, 이거 찍기 들어가군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큰 시험을 먹고 다 쫓아내셔야 돼요. 뒷발에 보세요. 피어나죠.
비가 지고 있습니다. 6시 지금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막 쉬는 시간은 한 2시간? 2시간 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히트 고등어 색깔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래 좀 먹어서 한 칼슘이에요. 걸리고 있습니다. 마릿수가 얼마나 많으면 자꾸 몸통에 걸리고 있습니다. 발 앞에서 나온 삼촌입니다. 발 앞에서 이 정도 사이즈. 30 딱 되겠나? 깨끗하네요. 고기는 깨끗하네요. 아, 빠지네. 자, 오늘 3시 그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딩 타임 지금 해 실력인데 원래 이때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사이즈가 많이 차이도 잔 것 같아요. 괜찮은 사이즈도 있는데 잔 사이즈는 많이 차네요. 엄청 많이 털리고 잡고 했습니다. 마리수도 많이 털리고 많이 잡고 했습니다. 큰 게 한 40 되는 것 같습니다. 40. 큰 게 40 정도. 4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0. 아, 오늘 삼치 탐사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왔는데 어느 정도 나오네요. 2시간 반? 2시간 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2시간 반, 3시간 정도인 것 같은데 마릿수도 충분히 벌 수 있고 연인끼리와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자리 싸움 없으면 재미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술도입니다. 술도. 여기는 동구, 울산 동구 술도. 자, 사람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많습니다, 사람. 여기 보세요. 밑에 다 깔려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이 오토바이들 보세요. 이거. 다 낚시하러 온 오토바이입니다. 여기는 환실도 잘 돼 있고, 좋습니다. 자, 오늘 낚시를 좀 해봤는데요. 충분히 가족끼리 와서 손맛도 볼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쪽은 보세요. 다 넘어가지고 온천지 물입니다. 물 이게 보세요. 이게 다 물이라서 지금 바다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것만 하고 조금만 짬낚 위주로 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삼치 술도에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다녀와 보았습니다. 이제 해가 지금 다 거의 다 지고 있고
철수를 전화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플랜로드와 오늘 시3000번 농어린, 그 다음에 합사하고 합사 1.5호에 쇼크레이드 5호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3000 이빨이 역시나 사이즈 관계없이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쇼크레이드로 5호 써줬고요. 농어챕이 그대로 썼습니다. 로드만 플랜로드로 갖고 와서 약한 여울로 갖고 왔는데 더 약한 로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후킹이 돼도 이 쇼파이트가 잘 나는 게 로드가 빳빳하기 때문에 초리가 낭창한 거 약간 에깅 때 위주로 갖고 갈 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깅 때. 그래서 에깅 때 위주로 갖고 가가지고 하시면 좀 더 후킹력이 좀 더 확실하게 딱 후킹이 제대로 잘 되게끔 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백운학이었고요. 마리수 충분히 볼 수 있는 술도 삼치낚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풍 영향권인데도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언제든지 가서 손맛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